야, 너네 아방이 엄마한테 7돈짜리 금간지 해준 줄 알아? 근데 무사해 준 거 맞지? 무사해 준 거야, 7돈짜리. 그것도 자랑하네. 막 동생이 자랑하면 생기는데. 박시신데 7돈짜리 해줬대. 8년 만에 생일 선물 처음 한 거야, 처음 한 애인 생긴 모양이야. 아, 그랬구나. 미안해, 애인에 사준 거 보네. 바람피면 집에 잘한대. 아, 기분해. 안 하던 짓 하지 마. 애인 생긴. 너 먹어도 되는 거야? 뒷주사 해봐야 될 거야, 이게 동생이 애인 생긴 모양이. 뒷주사는 뭘 해야지? 핸드폰을 잘 검사하고. 아니, 여기는 핸드폰이 묶여있더라고. 예? 아이고, 저기, 옷에서 여자 냄새 안 나나. 잘 감시해봐. 옷에서 슬래시 담배 냄새밖에 안 나. 경태이 너네 집에 잘해서. 아니, 묶여서 아까 거짓말하나. 어? 하지 마. 완전 잘했어. 누구? 야, 윤선이. 우리 동창. 어, 애기 다섯. 반가, 반가. 애기 다섯. 누구? 반갑습니다. 반가, 반가. 네. 너 누구? 저도 학교 다닐 때 너무 얌전하게 다녀서 몰라요. 또 사람은 동창, 우리 동창. 네. 이름 뭐, 자기? 저 현영이라고 하고요. 진짜 졸업하고 처음 이 자리에 모였는데, 아저씨들 됐네. 반갑습니다. 다음 또 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. 돈만 내면 돼. 안 나와도 돈만 내면 돼. 돈 냈습니다.